8개 팀이 2개 조로 나뉘어서 펼쳐지게 되고요. 각조 풀리그 방식으로 상위 2개 팀이 토너먼트 4강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A조, B조 조 배정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개막전은 우리은행과 BNK썸의 개막전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B조에서는 하나원, Q, 신한은행, 삼성생명 그리고 대학선발팀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은행 5명의 선수 나와 있네요. 김진희, 박다정, 최은실, 나윤정, 유현이 선수입니다. BNK 썸 되겠습니다. 김시훈, 김희진, 김현아 그리고 김진영, 진한 선수입니다. 자, 2020 우리은행 박시자컵 서머리그 개막전 우리은행과 BNK 썸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1쿼터 팁오프 우리은행의 성공으로 시작되는 1쿼터입니다. 자, 선수들이 이제 첫 몸놀림을 보여줄 텐데요. 김진희, 포인트 가드 김진희. 두 명의 수비 외곽으로 살짝 빼주고요. 샷클락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우리은행. 여기서 파울. 사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샷클락에 약간은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BNK가 네. 좀 아쉬운 파울이 나왔는데 사실 올 시즌에 좀 강화되는 부분이 이런 핸드체킹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약간의 손을 사용하면서 파울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이드 스텝과 몸으로 따라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네. 이 수비는 결국에는 발로 따라가는 디펜스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룰도 적용한 것으로 보여요. 네. 연습 경기 때부터 상당히 많은 호흡을 맞춰봤던 선수들 뭐 룰에 대한 적응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룰에 대한 적응을 하면서 사실 한 달가량 연습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네. 초반에는 조금 많이 버벅거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현재는 약간 적응을 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몸 부딪히면서 김진영 동점을 만들어줍니다. 사실 지금과 같이 좀 공격적인 농구를 지향하기 위해서 네. 이런 수비에 대한 핸드체킹 부분 룰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공격자 반칙이 나왔네요. 우리은행. 2대2 균형을 맞추면서 경기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현실 선수의 지금 스피닝 파울이었어요. 김희진. 자, 외곽 나와 있는 김진영 선수입니다. 왼쪽 끝으로 김연아. 진한. 그대로 떴는데요. 두 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자, 이 사이에서 이소희가 공을 네. 줍니다. 헬드볼. 사실 페인트 존 근처에 지금 우리은행 선수들이 더 많이 있었거든요. 네. 약간은 좀 서로에게 좀 미루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이소희 선수가 또 재빠르게 낚아챘습니다. 네. 이소희 선수 참 오랜만에 코트에서 볼 수가 있고 지금 한 3, 4명의 선수 가운데 이소희 선수가 또 집념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2대2 동점. 인바운드 패스 김연아 길게 바로 던집니다. 김희진. 자, 하지만 김연아가 잡고 리버스로 정리해줍니다. 네. 김연아 선수의 센스였죠. 네. 사실 슈팅의 위치가 조금 좋진 않았었는데 김연아 선수의 리바운드 굉장히 좋았습니다. 4대2입니다. 나윤정이 치고 들어갈 때 다시 한번 파울. 선수가 파울이 좀 많아지는데 지금 역시 김희진 선수 다시 연속적으로 핸드 체킹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첫 스텝을 상대에게 뺏기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약간 손을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좀 이런 부분 조심해야 합니다. 4대1로 앞서는 BNK썸. 네. 아, 여기서 몸에 맞고 나갑니다. 그렇죠. 지금은 또 김연아 선수의 수비가 좋았어요. 네. 한 스텝을 뺏겼지만 끝까지 좀 몸으로 따라가주면서 이 상대에게 실책을 유발했습니다. 진지한 표정의 전주원 코치의 모습. 자, 김연아 오늘 득점도 있고요. 리딩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주고받으면서 그대로 점프슛 날립니다. 이소희 득점! 이소희의 오랜만에 득점이 나옵니다. 오늘 첫 득점 이소희. 이제는 좀 왼손의 슈팅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네. 모습이 보이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른손 슈팅 핸들을 지금 왼손으로 바꿔서 완전히 좀 장착을 한 모습입니다. 먼 거리 두 점 네. 깔끔합니다. 최은실. 최은실 선수 주특기죠. 저 네. 미드레인지 근처에서 이 스텝을 뺀 이후에 수비자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득점을 잘 연결시켜줬습니다. 최은실과 지난해 싸움. 베이스라인 계속하고 합니다. 외곽 탑에서 자신있게 던지는 슈터 김희진. 돌아 나옵니다. 리바운드 그리고 루즈볼 파울 하지만 그대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김진희가 빼준 공. 박다정 던집니다. 네, 좋아요. 3점. 역전입니다. 역시 우리은행은 뭐 신장이 조금 작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트랜지션 이후에 외곽슛 양쪽에 외곽포가 있거든요. 네. 지금 박다정 선수가 메이드를 잘해줬죠. 김희진 자신 있게 계속 던지고 있어요. 뭐 지금 슈터기 때문에 계속 던져줘야 합니다. 그렇죠, 김희진 선수. 네. 뭐 예, 주눅 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던지는데요. 유현이 리바운드 챙기는 BNK 썸.
경기 템포가 상당히 빠르고요. 지금 뭐 득점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소희. 좋아요. 그리고 파울이 나오는 김진희 선수입니다. 네. 지금 김진희 선수가 스텝으로 잘 따라가기는 했는데 이소희 선수의 두 번째, 첫 번째 스텝 이후에 두 번째 스텝이 굉장히 좋았고요. 끝까지 네. 슈팅으로 올라가면서 이 자유투를 만들어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뭐 스킬 트레이닝도 비슷해 아주 자주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예, 개인 기술도 많이 좀 좋아진 상황입니다. 뭐 특히 이소희 선수는 리듬감은 뭐 타이 추중을 불허하죠. 그렇죠. 네. 이 템포 바스켓을 또 가장 잘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여자 농구 선수들에게서 좀 많이 볼 수 없는 뭔가 이런 리듬감이 좀 남다르죠. 네. 지난 시즌 개막전에 다쳐서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올 시즌을 기대케 하고 있는 이소희 선수입니다. 자, 동점이에요. 7대 7. 1쿼터 팽팽한 초반입니다. 남은 시간 6분 50여 초. 나윤정 먼 거리 석점. 리바운드 김진영. 치고 나옵니다. 김진영 마운드 패스 연결 이소희 좋아요. 다시 짧게 진안 네. 해결합니다. 속공 BNK. BNK가 올 시즌 가장 뭐 색깔을 입히려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진안 선수 빅맨이 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트랜지션 상황에서 속공 마무리를 잘해줬습니다. 네. 득점 배분이 잘 일어나고 있는 BNK네요. 페인트전 공략합니다. 자, 그리고 내렸는데요. 흔들렸어요. 리바운드 진안. 김연아 빠르게 들어옵니다. 치고 갑니다. 아, 김연아 좋아요. 득점. 네. 멋진 드릴. 사실 이런 공격적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이 수비적인 핸드체킹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득점이 나와줬습니다. 상당히 현재까지는 스피디한 경기가 아주 예, 멋지게 일어나고 있네요. 11대 7입니다. 7점이 약간 묶여있는데요. 돌아서면서 봤습니다. 아, 여기서 블락입니다. 네. 지난해 블락샷. 진안 선수 또 달려주죠. 이소희 스텝 밟고 올립니다. 자이트 두 개. 현재까지는 좀 초반엔 대등을 했는데 지금은 속도전으로 BNK가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BNK는 앞선에서 김연아 선수, 이소희 선수, 뭐 김진영 선수까지 모두 다 지금 앞선에서 달려주고 있거든요. 그 네. 뒤에 또 진안 선수가 트레일러로 따라와주고 있고요. 굉장히 스피드한 농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저희 투 라인에 선 이소희 선수입니다. 득점 감각이 좋고요. 키오나 코치는 일단 뭐 별로 표정 변화가 없는 네. 예, 성향의 예, 지도자긴 합니다만 네. 지켜보고 있네요. 빠른 농구로 득점을 잘 만들어내고 있지만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 뭐 네. 아쉬운 부분은 굳이 꼽자면 김인지 선수의 외곽 슛이 좀 터지지 않는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속공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슛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윤정이 어렵게 빼졌고요. 자, 김진희가 왼쪽, 다시 나윤정, 공 계속 외곽에 있습니다. 파고듭니다. 하이포스 이현희가 던집니다. 짧았어요. 공격 실패 우리은행. 다시 넣어주죠. 베이스라인 진안. 아, 여기서 빼줄 때 파울이 나오네요. 고등학교 친구가 이제 적이 됐네요. 수원 여자 고등학교 그렇죠. 친구 선수인데요. 네. 유현이와 진안. 참 이런 매치업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선수들끼리 같이 매치업을 해봤던 선수들의 장단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네. 13대 7. 김진영 인사이드 네. 왼쪽 파고 듭니다. 부드러운 움직임 BNK성. 역시 뭐 달리는 농구와 함께 이 페인트 존을 좀 장악해 주면서 네. BNK가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습 경기도 했고요. 체력 훈련도 두 팀은 이제 모두 이제 마친 상황인데 체력적으로 참 준비가 잘 돼 있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네요. 네. 공격이 떨어지라니까 적당히 떨어지면 손 대지 마. 네. 지금 뭐만 하는 자로? 왜 이것만 해? 그냥 5라운드 넓혀. 넓혀. 네. 넓혀서 주고 커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짤로 들어서 그 다음에 스크린인데 스타트부터 스크린을 왜 해? 네네.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스크린만 이게 치니까 얘네가 봐봐 진안이가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딱 떨어져서 도와줄 거라고 윈시리가 뭐래도 지금 얘가 너 수비를 너를 버리고 도와주잖아. 윈시리가 이방할 때 돌지 현야. 백스크린 쳐서 얘를 보내서 나와서 잡아서 천천히 슛 쏴도 돼. 네. 천천히 쏴. 네. 안 들어도 상관없어. 네. 지금 네 수비가 너를 버리고 도와주기 때문에 네가 스크린 치고 나와 잡든지 커팅해서 레어브로 쏘든지 해야지. 괜찮아. 공격 안 되면 괜찮아.
지금 수비를 못하는 거야, 니네. 네. 지금 5분이 됐는데 15점을 주면 어떡해. 네. 언니 화이팅, 화이팅. 위성호 감독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핸드체킹에 대한 얘기도 뭐 전준 코치도 계속 좀 잡아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상대가 팀 디펜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전준 코치가 말했듯이 유현희 선수를 버리고 이 헬프 디펜스를 가고 있거든요. 그런 네. 상황에서 유현희 선수의 움직임을 조금 디테일하게 집어줬고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 뭐 공격에 대한 약간 뭐 실패는 괜찮다라고 좀 안심을 시켜줬고요. 결국 수비적인 측면을 계속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수비가 잘 돼야 공격이 잘 되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예. 수비를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팀이기는 한데 지금 상대에게 조금 득점의 기회를 너무나 많이 줬거든요. 그렇습니다. 팀 파울에 걸려있는 우리은행이고요. 자, 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은실 외곽에 유현이. 아, 지금도 패스가 좀 투박한데요. 공 살려주는 김진희 선수. 샤클락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파고듭니다. 페인트전 공략 올려놓습니다. 네, 좋아요. 김진희 4득점째. 자, 작전 타임 이후에 일단 득점에 성공한 우리은행이네요. 오늘 김연아 선수가 볼을 아주 오래 줄 수 있는 기회를 좀 예, 본인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베이스라인. 몸 부딪히면서 커팅 플레이. 자, 터치 누굴까요? 김진희 선수의 터치입니다. 그렇죠. 이 진한 선수가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이 상대팀 유현희 선수가 세긴 디펜스를 굉장히 깊게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네. 지금 좁게 보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희진. 다시 파고드는 진한 던집니다. 리바운드 유현희. 나윤정. 김진희, 아 지금은 잘 줬어요. 최은실 들어가지 못합니다. 1쿼터 이제 3분대의 시간으로 곧 떨어지는데요. 15대 9, 앞서 있는 BNK 썸 6점 리드입니다. 이소희, 스크린 타고 가죠. 점프슛. 자, BNK도 지금 공격이 약간은 좀 소강 상태인데요. 여기서 파울. 이렇게 지금 파울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대가 좀 빠른 공격을 하기 이전에 파울로 좀 잘 잘라줬고요. 반면에 우리은행은 조금 속공 득점이 좀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득점이 좀 더 원활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른 트랜지션과 함께 좀 나윤정 선수의 득점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나윤정이 오늘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낮은 자세 돌파 나윤정 볼 세우고 던집니다. 네. 첫 득점 나윤정. 자, 넉 점차 따라 붙고 있네요. 15대 11. 탑에 있는 김연아. 자, 이소희가 왼쪽에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본인이 잡아줍니다. 넣어줄까요? 최은실 대 진안입니다. 원드리블 그리고 리버스 성공입니다. 진안. 좀 확실히 진안 선수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포스트업을 위치했을 때 네. 굉장히 과감함이 좋아졌죠. 이 그렇죠. 베이스라인 돌파 이후에 패싱뿐만 아니라 본인의 득점까지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김진희 바운드 패스 최은실. 자, 김진희 형이 체크를 해주고 있고요. 4초 남았어요. 쫓기면서 던집니다. 네. 성공해줍니다. 최은실. 최은실 선수는 뭐 신장은 있지만 좀 인사이드 돌파보다는 이런 미드레인지 슛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본인의 장점을 잘 살려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죠. 넉 점차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우리은행. 버스트업 돌아서는데요. 네. 이번에도 놓칩니다. 자, 스피드 무브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이 상대가 자리를 위치를 정하기 이전에 빠르게 돌아주면서 이 왼손으로 마무리 잘해줬습니다. 진안 쪽의 공격을 좀 많이 봐주고 있는 BNK의 공격 루트인데요. 다시 점수차는 6점. 박다정 왼쪽으로 돌파합니다. 아, 좀 강했네요. 빠르게 치면서 본인이 직접 몰고 나옵니다. 여전히 달리고 있는 진안. 외곽으로 김희진 오픈 찬스 본인이 만들고 던집니다. 석점. 자, 여기서도 패스미스가 나왔어요. 찬스 걸렸나요? 김진영 네. 성공입니다. 석점 3포인트. 자, 외곽이 잘 터지지 않았던 BNK에게 네. 좀 활력소가 되는 외곽 슛이었죠. 그렇습니다. 김희진 선수의 지금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나머지 선수는 다 득점을 해주고 있어요. 22대 13. 최은실 빠르게.
네, 또 한 번 달려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 슬펐어요. 기가 막힙니다. 김연아 선수 오늘 지금 뭐 마라토너 같이 뛰고 있어요. 그렇죠. 상대가 리딩 패스, 우리 동료에게 리딩 패스 굉장히 잘해줬고요. 저 네. 그 가운데 진한 선수가 이 속공 참여를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한의 장점은 참 BNK에게 너무 잘 어울리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최현실이 만회한 주는 두 점의 득점이 나옵니다. 점수 9점 차 24-15. 지금 BNK 썸이 24점을 1쿼터에 넣어줍니다. 자, 이제 초단위의 시간으로 떨어진 1쿼터. 이소희 석점을 선택. 자, 왼쪽으로 흘러 나갑니다. 이소희 선수 보면 참 그 몸을 띄워서 약간 페이크를 좀 리프팅 그 동작이라고 네, 하죠. 그렇죠. 아, 상당히 뭐랄까요. 많은 팬들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리프팅 동작에서 살짝 이 홉셉을 두면서 이 상대의 위치, 움직임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움직임 좋습니다. 첫 경기인데 상당히 선수들이 긴장 안 하고 활발한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의 선수들. 멀리서 던지는데요. 네. 성공했습니다. 유현이. 자, 외곽포가 하나 들어갔어요. 6점 차. 자, 우리는 계속 뭐 추격할 수 있는 40번 안에 점수차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가로채기, 득점 이후에 스틸까지 성공하는 유현이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남은 시간 15초 1쿼터. 자, 준비하는 과정 파울이죠. 징어 같은 장면이죠. 네. 최현수 선수는 사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자리를 잡았던 건 아니었는데 이 엄서희 선수 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손을 살짝 댔거든요. 네. 이럴 때는 뭐 여지없이 파울콜이 나옵니다. 신인 선수 엄서희 선수가 지금 코트에 들어와 있고요. 파울이 나오면서 BNK도 팀 파울에 걸렸습니다. 나윤정이 석점을 던집니다. 자, 리바운드. 마지막 터치 이소희 네. 선수. 좀 나윤정 선수에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네. 좀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5.7초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은행 1쿼터 마지막 공격. 자, 여기서 5초 바이올레이션. 아, 지금 이 공격 기회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은행은 1쿼터 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좀 아쉬운 공격기를 놓쳤고요. 아, 여기서 슬립이 일어났으면 미끄러졌어요. 먼 거리 던집니다. 실수들이 한 번씩 나오면서 1쿼터가 정리가 됐습니다. 24-18 BNK가 앞서고 있네요. 네, 나윤정 선수가 지난 박신자 컵 대회 때 이 평균 득점 18.8 득점을 해주면서 3점 슛도 평균 3.6개를 넣어줬어요. 네.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포텐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자리 잡는 최현실 쪽으로 패스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주 코치가 바로 지금 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짚어줬고요. 이 쿼터 김희진. 자, 김시훈 선수가 이 쿼터에 BNK 썸에 들어와 있네요. 다시 던집니다. 김희진 석점. 자, 리바운드 떨어지는 공 박다정 한 사람 제치면서 본인이 직접 드리블 치고 넘어옵니다. 나윤정 블락샷입니다. 김진영 클린 블락. 아, 오늘 뭐 진안과 김진영 선수가 상당히 보드 장악력이 좋은데요. 포스터 최현실 상대 공간을 뺐는데요. 이번에 좀 짧았네요. 만들어내는 동작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네. 마지막에 보이는 위치가 조금 선택이 아쉬웠죠. 가운데 연결. 자, 공 잘 돌아가는 우리은행인데요. 돌파합니다. 자, 이제 두 개를 얻습니다. 네. 최은실, 진한 선수의 반칙. 참 우리은행의 외곽이 좀 잘 터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최은실 선수가 뭐 어느 정도 베테랑답게 이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은실 선수는 뭐 박신자 컵이나 피처스 리그를 상당히 좀 많이 소화를 했고요. 지금 우리은행 멤버로 봤을 때는 뭐 주전 멤버거든요. 그렇죠. 1군 정규리그 무대. 네. 예. 이 박신자 컵 대회가 첫 해 이루어졌을 때 네. 사실 그 경기 때 뛰고 지금 두 번째 대회를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네. 이 주전 팀 내 주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기를 뛸 기회가 많진 않았는데 네. 좀 올해 워낙 좀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또 최윤 선수의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현실이 뭐 그래도 가장 많은 우리은행에서의 득점을 또 잡아주고 있습니다. 8득점째 올리고 있는 최현실. 24-20 김시원 본인이 직접 던집니다. 김시원 2쿼터 자신의 첫 득점. 그래도 2쿼터에 지금 김시원 선수가 출전을 하면서 이 리딩을 네. 잘해주고 있고 또 뭐 장기인 미들슛까지 메이드를 잘 시켜줬네요. 26-20 이현이 외곽에 있습니다. 박다정 그대로 던졌는데요. 리바운드 진안. 이소희 그대로 올라가는데요. 네. 마무리합니다. 왼손 득점. 지금도 템포를 뺏는 움직임이었거든요. 네. 동료들은 찾아주는 아이컨택을 했기 때문에 이 수비자들이 약간 넓혀졌고요.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속공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또 좋은 수비가 나왔네요. 네. 나윤주 선수 굉장히 아쉬워하죠. 네. 완전히 뚫렸다고 상대를 제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의 볼키핑이 아쉬웠고요. 네. 자, 뒤에서 툭 건드렸던 김시훈 선수입니다. 점수 8점 차. 지금 뭐 김연아 선수가 1쿼터 그리고 2쿼터엔 또 김시훈 선수가 와서 밸런스를 잘 맞춰주고 있어요. 바로 던집니다. 자, 그리고 파울이 나오는데 김진영 선수의 네. 파울. 리바운드도 약간 손을 감쌌다는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박사우스라는 과정에서 등을 대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지금 네. 손을 약간 감아주면서 파울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먼 거리 석점 네. 성공합니다. 아, 나윤정 이제 좀 풀리나요? 자신의 첫 석점. 다섯 점 차까지 또 바로 따라왔네요. 28-23 김진희 선수 파울 같은데요. 네. 김진희 선수가 파울이 좀 많아졌어요. 지금 세 번째 파울입니다. 파울 트러블에 걸렸어요. 우리은행은 뭐 가용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좀 파울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공격자 반칙이 나옵니다. 그렇죠. 진화는 개인 반칙 두 개째. 스크린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깨나 좀 발을 움직여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좀 파울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쿼터는 팀 파울 3개, 비행게이썸. 다섯 점 차, 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점수입니다. 나윤정, 유현이, 최은실 가지고 갑니다. 잘라 들어오는데요. 왼쪽으로 네. 정리합니다. 아, 빅투빅의 호흡.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었는데 네. 이 퍼든 플레이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시간에 석점 차. 자, 그리고 스크린 파울인가요? 파울이 나왔네요. 그리고 너무나 아쉬운 게 김희진 선수 공이 좀 들어갔어요. 네. 네. 김희진 선수의 모처럼 외곽슛 네. 찬스와 함께 슛이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파울은 굉장히 아쉬웠죠. 그렇습니다. 일찌감치 팀 파울에 걸린 BNK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28-25 지금 접수 수비 잘해놓고 다 뭐야 떨어져 있다가 슛 맞는 거 요거 하나로 3점을 지금 그걸로 다 따라오고 있잖아. 근데 야 수비 조금만 정신 차리면 되고 슛만 얻어 나가면 지금 다 반대쪽에 다 들어와 있는데 뭐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조금씩 다 못 나가고 있어. 누군지 알겠어? 자 수비 지금 들어와서 똑같이 다시 한번 올라가서 할 때 열할 거야. 수비 열하고 들어오는데 조금 더 가드가 잡은 거는 슛만 체크만 해주고 너무 말 바짝 붙지 마. 이 라인에 들어와서는 대신 앞에서는 조금 더 몰아줘도 돼. 자 지금 라인 들어와서 공격 수비하고서는 공격 들어와서 자 요거 한번 해. 자, 지금 여기가 소희야. 자 여기 희진이. 자 여기 진한이. 자 여기 진영이야. 자 처음 여기 시원아 여기 이렇게 있어. 이렇게 와가지고 스크린 이렇게 해서 드리블로 와. 이때 여기 스크린에서 이거 하지 이거 줘.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할 때 이거 주고 진영아 기다리고 있어. 소야 이렇게 와서 스크린 1대1 해봐. 괜찮으니까 보고 얘네 이렇게 세긴 깊게 들어와 있다고 기다려. 스크린 너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진영이네 갔다가 이렇게 빠져주고 시온이 이렇게 올라와줘. 알겠지? 우리은행이 기세가 지금 올라오자 바로 또 예, 작전 타임을 요청해 주셨고요. 나윤정 선수의 석점이 예, 터지면서 나윤정 선수 슛감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은행에 지금
뭐 외곽 슛을 여러 차례 좀 허용하면서 네. 이천화 코치가 작전 타임을 불렀는데요. 사실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도 좀 많이 긴장이 되겠지만 사실 벤치를 메인으로 보고 있는 코치들도 굉장히 긴장이 될 것으로 보여요. 최윤아 코치도 네. 본인이 작전 타임을 불러야 할 때, 작전 지시를 내려야 할 때 뭔가 이런 부분에서 좀 긴장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팀을 이끌어봤던 예, 박신재 컵이었잖아요. 네. 네. 굉장히 아쉽게 준우승을 했잖아요. 네. 좀 정말 기록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준우승을 했던 만큼 올 시즌에는 좀 각오가 남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28대 25입니다. 추격의 분위기를 만드는 우리은행인데요. 여기서 패스미스 나왔고요. 이소희 중앙에서 왼쪽으로 김희진 짧게 연결 가까이 갑니다. 빠지나요? 들어갑니다. 네. 김진영 아슬아슬하게 득점 5점 차. 그래도 작전 타임 이후에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조금 점차를 벌렸습니다. 자, 상대팀 파울을 좀 이용할 수도 있는 우리은행인데요. 베이스라인, 최인식이 좋아하는 자리 에어볼입니다. 자, 이번엔 약간 템포를 늦춘 이소희. 자, 상대 수비가 셋업이 된 상황입니다. 김진영의 스크린 받은 진한 볼 들어갔고요. 공 다시 외곽으로 7초. 24초씩이 흔들립니다. 본인의 1대1로 정리합니다. 어우, 더 숄더 페이크 있죠? 그렇죠. 네. 네. 샤클락을 체크한 이후에 네. 본인이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이 페이크도 좋았고 말씀하신 대로 네. 숄더 페이크가 굉장히 좋았네요. 표현호 코치가 뭐 자신있게 1대1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네. 이소희 선수가 또 화답합니다. 베이스라인 뚫었어요. 네. 살짝 올려놨습니다. 양준 선수의 뭐 폼이나 농구하는 폼을 보면 상당히 좀 간결하죠. 네. 예. 거기다가 이전에 외곽슛이 터졌었기 때문에 상대가 네. 조금 더 체크를 하기 위해서 좀 멀리까지 나와줬거든요. 또 돌파까지 하면서 성공을 해줬습니다. 버팁니다. 계속 돌면서 터널은 아웃인데. 진아. 두 자릿수 득점을 채워줍니다. 10득점째 올리는 진아. 리바운드 3개. 남윤정 돌파. 자, 계속 돌파를 좀 시도해 보는데요, 남윤정 선수. 석점 차에서 다시 점수가 7점으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연속 4실점 하고 있는 우리은행. 김진영 여기서 파울이 나옵니다. 저렇게 뭐 신장은 좀 어느 정도는 비슷하지만 김진영 선수처럼 좀 어깨를 붙이고 들어가면 확실히 네. 공격자가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박정 선수는 사실 이럴 때 몸이 참 몸에서 밀리면 좀 손이라도 좀 따라 나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면 좀 파울이 나오니까 그렇죠. 네. 네. 네, 국내 빅맨들 몸을 또 쓸 수 있는 이 골밑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은행 선수 교체해 주네요. 네, 신민지 선수 올해 신인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민지는 김시온을 마크하고 있고요. 7점 차 게임. 자, 미스매치죠. 자신 있게 김시훈이 던집니다. 빠져나옵니다. 네. 약간 급했죠. 미스매치 상황이었지만 이 상대가 세깅 디펜스를 굉장히 깊게 했거든요. 네. 외곽으로 좀 외곽도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약간 뭔가 맞지 않으면서 네. 약간 버퍼링이 생겼어요. 지금 네. 김진희 선수 캐링 더 볼이 나옵니다. 전주원 코치가 조금 네, 천천히 뭔가 좀 네, 정확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석점차까지 쫓아왔었던 우리은행 다시 또 분위기가 좀 식어있네요. 김진영 성공. 돌파력, 득점력 준수한 선수입니다. 김진영. 자, 신민지가 빼주고요. 다시 신민지. 코너입니다. 볼 세웠어요. 자, 지금도 시간 쫓기는데요. 자, 해결해야 합니다. 스텝백 석정을 던집니다. 리바운드 최은실이 가지고 와주고요. 다시 인사이드 던지는 최은실. 공격 리바운드 유현이 선 밟았습니다. 박다정 어렵게 두 점으로 정리해줍니다. 공격 리바운드가 그래도 잘 나왔기에 망정이에요. 그렇죠. 예. 공격이 좀 여러 차례 성공이 되지 않았지만 끈질길 오펜스 리바운드 이후에 또 박다정 선수가 마무리를 잘해줬습니다. 김연아가 던집니다. 클린샷! 오른쪽 사이드였습니다.
김연아 석점. BNK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패싱 게임이 잘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인사이드의 득점도 나왔고 또한 외곽도 잘 터지고 있습니다. 10점 차 게임 39-29 6초예요. 파고듭니다. 파울을 얻어낸 최현실. 김진영과 진화 선수가 지금 좁히면서 공간을 좀 막아봤는데요. 반칙이 나왔습니다. 선수들이 손을 들고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지만 지금 스텝이 완벽하게 옆으로 따라가는 과정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파울콜이 나왔고요. 진화 선수 파울 3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우리은행 선수 교체 있습니다. 김진희가 쉬고 나윤정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유투 최은실. 9득점째 최은실. 석점 차까지 따라왔었던 우리은행인데요. 두 번째 공은 놓칩니다. 프론트코트 넘어옵니다. BNK. 김선희 선수가 들어와 있는 BNK. 다운 패스. 김진영. 돌아섭니다. 아, 그리고 파울류로 유현이의 반칙.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스트업으로 퉁퉁 치고 난 이후에 턴어라운드 네. 동작이 빠르게 된다면 상대에게 파울 유도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김진영 선수가 본인의 스피드를 이용한 턴 동작이 굉장히 빨랐고요. 그 가운데서 자유투를 만들어냈습니다. 수비자들이 포스트업 수비할 때는 어느 정도 이 팔꿈치를 어느 정도 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네. 특히 자유투 라인 밑에서만이 이 팔꿈치, 이 포암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또 거기에서의 수비가 유리한 부분은 거기까지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공격자는 그 턴을 빨리 했을 때 네. 이 몸이 앞으로 페이스업이 됐을 땐 또 파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수비는 조심해야 합니다. 네. 지금 보면 진한 선수나 김정 선수가 포스트업 공략, 포스트를 공략할 때도 포스트업으로 시작해서 계속 돌면서 페이스업 상황을 계속 만드는 움직임도 좀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룰에 대한 적응과 이해도거든요. 네. 이 빠르게 상대의 파울을 유도하는 동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점 차 작전 타임이 요청됩니다. 너희가 안 쓰면 안 되지? 그러면 지금 쟤네가 들어올 애가 은신이 막내 빼고 또 현이 막던 애가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야. 김진영 같은 애들이. 지금은 들어올 애가 없잖아. 지워봐. 셋 한 번 하는데 셋 하는 거야. 민지 여기서, 너 여기서, 나달 여기서, 은실이가 여기 쓰고, 은실이가 여기 쓰고, 다정아 네가 여기서, 네. 그리고 진이 여기서. 너 볼 주고 커튼해. 언니 스크린. 너 잡지. 갔다가 다시 스크린 하는데 은실아, 얘네들 스위치 시작할 거야. 스위치 갔다가 왔다가 여기서 스위치 할 때 빠져. 아 은실이가 아니구나. 네가 밑에구나. 센터 나갔구나. 네가 로포스 잡어. 네. 자, 네가 로포스 잡고 네가 여기야 위야. 왔다 갔다 하다가 빠지는 거야. 네가 로포스 잡어. 네가 슛 쏴. 네가 로포스 잡어. 네. 주고 언니한테 쏘는다. 41-30. 11점 차로 점수가 조금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영이 코치의 모습도 보이는데 네. 뭐 유니폼 여벌이라도 하나 있으면 뭐 입고 뛰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지금 워낙에 선수단도 많이 좀 운영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5명 뛰고 있는 선수 가운데 최은신 선수가 신장이 가장 좋긴 하지만 어떻게 네. 보면 빅맨 정통 센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지금 올 스위치 디펜스를 할 거고요. 네. 그 가운데서 사실은 상대가 올 스위치 디펜스를 했을 때 뭔가 자그마한 찬스를 만들어내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좀 선수들이 좀 빠르게 공격을 좀 가져가줘야 합니다. 따라가야 하는 우리은행입니다. 신민지. 왼쪽으로 짧게 빠져나온 박다정. 다시 잡았어요. 나윤정. 락샷 걸립니다. 자, 그리고 6파울이 나옵니다. 자유투 두 개의 공격권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뭐 블락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 나윤정 선수는 이렇게 좀 스윙으로 뛰어다니면서 스크린을 네. 받아서 움직이는 동작, 또 외곽 슛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슛을 조금 살려줘야 하는데 지금은
좀 상대에게 타이밍을 뺏기면서 좀 아쉬운 파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김지훈이 자유투 두 개 중에 하나를 성공을 시켜줬고요. 자, 오늘 많은 선수들을 표현한 코치는 계속해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김희진 선수와 지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김지은 선수가 들어왔어요. 슈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고요. 점차에서 좀 어느 정도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주전 선수들, 뭐 진한 선수, 뭐 이소희 선수를 조금 쉬게 해주고 있고요. 2분 30여초가 남아 있습니다. 김진영 스피드 모브 페이크 한 번 이후에 던졌는데요. 리바운드 다시 잡는 김진영. 기다렸다가 김연아에게 자신 있게 올라갑니다. 김연아 3점. 오히려 지금 슈터들보다는 네. 김연아 선수가 뛰면서 지금 외곽슛 두 개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쉽게 들어가지 못해요. 던지는데요. 마무리해줍니다. 어려운 슈팅을 보여주는 박다동 선수입니다. 45대 32. 이제 1분대 시간으로 떨어진 이 쿼터. 잘 잡았어요. 페이크 모션 화려합니다. 아, 김진영 선수 여유 있네요. 상대가 헬프 디펜스를 들어오기 이전에 스텝을 반박자 빠르게 놔주면서 지금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네. 신민진 핸드업 최은실 올려줍니다. 자, 버티는 수비 그리고 파울이 나왔습니다. 공간에 보이는 최은실 선수가 시간을 적게 이제 돌파한다는 걸 어느 정도는 다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비를 하고 있어요. 김선희 선수의 수비였고요. 우리은행의 선수 교체 유현희 선수가 들어가고요. 나윤정 선수가 벤치로 나왔습니다. 자유투 라인 최은실 본인의 득점은 그래도 좀 외롭지만 좀 계속 해주고 있는 최현실 선수입니다. 이 쿼터 남은 시간 1분 34초 BNK 선의 작전 타임. 박신작업 서머리그 개막전 경기 놓치니까 결국은 뭐야? 결국 직접 연결되잖아 지금. 다시 들어가서 공격. 자, 여기가 현아야. 여기가 현아야. 자, 여기가 시훈이야. 자, 여기가 지은이. 자, 여기가 현아. 여기 시훈이, 지은이야. 자, 그리고 여기 자, 유연이 맞는 애가 여기 와 있어. 유연이 맞는 애가 여기 와 있고. 여기 와 있고. 자, 여기 이렇게 있어. 자, 롤링하지. 자, 롤링하지. 볼 오지. 골로 바꾸지. 한 번 더 가지. 그치? 그럼 여기가 지금 누구야? 지은이가 되고 여기가 시온일 거란 말이야. 자, 다시 롤링 오지. 이때 롤링할 때도 한 번 올라가지고 이 떨어지고 이거 무조건 이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어. 시온이가 올 때 앞에 롤링 받아서 김시훈 선수가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지금 살짝 반박자 빠르게 돌아서면서 잡는 거기서부터 일단 타이밍을 뺏은 것 같아요. 그렇죠. 미스매치를 네. 잘 활용했고요. 네. 도움 수비가 오기 이전에 스텝을 빠르게 놔주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영 선수의 득점. 김진영과 김연아 선수가 지금 모두 두 자릿수 득점. 13득점과 10득점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주고받는 BNK. 아, 여기서 파울이 나왔는데요. 네. 아, 파울 트러블이에요. 그렇죠. 김진희 선수가 파울 4개째가 됐습니다. 자, 더 어찌 보면 네, 수비에 좀 부담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네, 김진희 선수인데요. 나윤정 선수가 들어갔고요. 자유투를 준비하는 김선희 선수입니다. 김선희 선수도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 2쿼터에 좀 많이 모습을 좀 드러냈었고요. 네. 두 번째 성공. 한 점 올려놓습니다. 연락점 차.
역시 뭐 과용 인원이 많은 BNK는 풀코트부터 지금 프레스를 서주면서 상대에게 이 공격 타임에 대한 지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은행 선수들은 조금 더 지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왼손으로 득점 실패했습니다. 김시용 인사이드 김선희 좋아요. 돌아섭니다. 아, 놓쳤네요. 본인도 굉장히 좀 경쾌하게 움직임을 가져갔던 생각을 했는데 마무리가 되지 못합니다. 남은 시간 40여초 2쿼터 유현이 신민지에게 볼이 잘 돌지 않죠. 먼 거리인데요. 던집니다. 걸렸어요. 블락샷 김진영 김연아 가운데 치고 합니다. 오른쪽 내주고요. 김지은 인사이드 김진영 짧게 빼주고 김선희 득점. 그래도 비행기는 지금 속공 이후에 이 세컨블이 그 이후에 또한 트랜지션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면서 공격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고 있고요. 네. 나오는 선수마다 모두 득점을 좀 잘해주고 있어요. 자, 원샷 플레이 3초. 자, 여기서 파울 김지은의 반칙입니다. 지금도 최윤신 선수가 자유투를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지금 우리은행은 이 패싱 게임 볼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 공격이 조금 뭐 뻑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심이 이미 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김진 선수 파울이 나왔습니다. 자, BNK의 득점 50점 전반전 50점을 넣어줬고요. 이 쿼터 중반 이후에 이제 우리은행 선수들의 좀 파울이 좀 많아지면서 추격의 분위기가 조금 식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개 모두 성공을 해줬고요. 1.3초가 남았습니다. 자, 김연아가 던져봅니다. 전반전이 정리가 됐습니다. 50대 36 BNK 썸이 리드를 계속 가져갑니다. 네.